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아픔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중간에 섣불리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단정짓고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대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해피엔딩, 즉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wonderful life, 굉장히 멋진, 대단히 멋진 인생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기, 곧 특별한 절기를, 집회를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좀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차갑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예고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의 경우 당연히 그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해도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180도로 뒤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 상반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버려 두사. 자, 이것은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어떤 때는 그 문제는 성경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악행을 막 유발시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바로와 애굽이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당장 악을 씨를 다 말릴 수 있어요. 당장 악을 다 청소할 수 있고 진멸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자,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협상 실패로 돌아갔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냥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백성들을 향한 그 탄압이 막 가중되고 이게 최악의 결과, 최악의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최악의 결과.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요. 최선을 다했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전했는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니까 말입니다.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 모세가 일할 맛이 안 나요. 의기소침에 빠져서 절망할 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화의 그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버텨봤자 헛수고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쨌든 그들을 이끌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일정하고 동일하고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이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불행하게 사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최종 종착역.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천국의 영생. 어떤 경우에라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도 맙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앞장을 설 테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